먹고 이 컵에 따라 먹어. 너 때문에 먹을 게 없어. 다 입을 대가지고. 이게 네 현주소다, 이 현주소야. 내가 뭐라 그러는 게 심한 거야? 그 너한테 물어봐.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 어떻게 무슨 말을 했어? 그냥 뭐 이사간 집은 깨끗해. 이사간 집이에요? 유나방. 어머. 우주. 얘 이렇게 컸어? 오. 남자 같아. 남자 오. 느낌이 난다. 고등학생 같아. 되게 크네. 엄청 커. 진짜 많이 컸다. 남자다. 남자 같아. 굉장히 남자다. 왜 이렇게 넣어? 요리 못하는구나? 너 아침부터 컴퓨터 너무 많이 하지 마. 어? 오자마자 뭐 컴퓨터만 하냐. 자기야, 고기 좀 구워주세요. 김우주! 아저씨 나랑 같이 밥 먹어 빨리. 남편이요. 저분이? 어. 어머니 대응이 했구나. 뭐 그걸 시끄럽게 해요. 이혼할 때 시끄럽게 했잖아. 김우주. 야 이거 완전 행성 환우야. 네, 축하하러 가요. 네. 뭐? 일어나자마자 아저씨한테 무슨 축구를 하러 가재? 아, 아저씨 좀 해준다 했잖아요. 저번 주에 같이 하긴 했는데 안 했잖아요. 근데 축구 경기 보러 갔다. 아저씨, 저 그 장갑 있잖아요. 또 장갑 또 얘기한 거야? 아, 그냥 장갑에 대해서 얘기만 하는 거야. 내년 5월인가 6월에 그 뭐냐 짝짝이로 나온다고 하거든요, 장갑이. 안 돼. 집에 굴러다니는 거 보니까 장갑이 다섯 개더라. 저거 다 어떻게 할 거야? 어? 신발장에 있는 장갑들 저거 다 버려도 돼? 아니, 짝짝이 그거 예뻐, 주황색 반. 너 장갑 산 지 얼마 됐다고 지금 오늘 또 시작해. 너 장갑 산 지 한 달 안 됐어. 엄마, 지금 왜 그래? 내가 뭐야? 내가? 어. 좋게 얘기하면 되잖아. 왜 저렇게 싸우려고 그래? 야, 그러나? 어. 늑대고 먹지 마. 우주야. 우주야. 우유 컵에서 따라 먹어. 음료수든 우유든 너 때문에 먹을 게 없어. 다 입을 대가지고. 우주는 저를 이제 무시하죠. 그러니까 남이 얘기를 하면은 뭐 이렇게 들을 텐데 엄마의 이 소리가 딱 들리면 아 듣기 싫은 소리, 안 들어도 되는 소리 이런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가.
수지야. 어. 잘 누구 계심? 어? 미사일 네. 그 아저씨 간대. 안녕히 계세요. 가. 김우주. 어? 김우주. 왜 왜? 너 밥 왜 안 먹었어? 배불러. 왜 배가 불러? 엄마. 인상이 더럽구나 내가. 더러운 게 아니라 힘들어 보여. 그러니까 우주하고는 스트레스를 받은 거야. 언니가 우주랑 살아봐. 어떤지. 한번 볼게 한번. 혼자 자취하거든. 여기서. 여기서. 여기가 네. 자취방이야? 아들은 봤었는데 네. 딸이. 딸은 TV에 나온 적이 없는데 중3이고. 중3인데 자취를 해? 내가 사정상 서초로 올 수밖에 없어서 딸이 혼자 살 파주에. 너 걱정 안 되니? 학교 앞이야 바로. 그래도. 그러니까 그만큼 독립심이 돼 있으니까 그리고 성숙 굉장히 성숙하다 그래도 어머 귀엽게 생겼다 귀여워. 너무 귀여워 그리고 화장을 엄청 요즘에 진짜 어머 어머 귀여워 몸매는 나야. 황신의 언니 딸은 황신혜잖아. 내 딸이니까. 여보세요. 누나 언제 와? 11시까지 갔다 오는데? 누나 빨리 와. 빨리 와. 유나야! 어? 수소역을 나와. 아, 난 찾을 수 있어. 그래 우주는 못 찾더라고. 근데 누나 좀 힘들 거야. 나도 어제 세 시간 동안 헤맸어. 2시간. 아니. 아까 내가 찾는 게 아니라 네가 거기 역으로 나오기로 했어. 알겠어. 아니면 유나야. 우리 예전에 파주에 살았을 때 집 알지? 거기 숫자에? 어. 거기 같아? 어, 거기랑 거의 비슷해. 여기로 가? 여기로. 여기로 그냥 쭉 가다가 저기 뭐냐 지우사가 있어. 거기서 그냥 좌회전하고 쭉 올라가면 돼. 그러니까 둘이 사이가 너무 좋은데. 어머 여자친구 남자친구 같아. 너무 사이가 좋아. 여기야? 바로 들어가야 돼. 바로 가깝네? 어. 나 뭐 안쪽에 있을 줄 알았는데.